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보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한주 월요일, 난초 여행, 11회차 난초 여행 물주기, 오늘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주간 별일 없었죠? 날씨가 이제 지금 봄이 다가오는가 후덥지근하게 온실하는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난초 여행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덴드로비움들이 여기저기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잠깐만 요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끝에서는부터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황우석궁이에요. 황우석국이 지금 그 완전 대지에서 나중에 전시회 때 오시면 엄청나게 꽃이 피어가 있을 것이죠.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황우석국들이 이렇게 줄줄이 여기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다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황우석국이에요. 황우석국 여기에 보이시죠? 아주 부르대지 않은, 그죠? 요런 아이들이 지금 아마 다음에 오시면 꽃우산이 되어 있을까요? 요 안에도 지금 종절석국이 제가 이제 꽃 보려고 남겨둔 건데, 원체 올해 많이 다 나가 가지고 제가 지금 종절석국이 씨가 말랐습니다. 댄시 프로그램입니다. 요렇게 지금 댄시 프로그램인데, 지금 요렇게 예쁘게 지금 피었네. 이미 꽃 피는 것들은 다 지금 뽑아가 버리고 지금 뭐 거의 마지못해 지금 한두 개씩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페브레입니다. 립스 일명 계란 후라이처럼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부양의 전시품이죠. 여기에는 뭡니까? 구화석국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잡동으로 있습니다. 종교석과 조금 전에 찍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단봉석국하고, 이게 요 아이들은 골든아이예요. 골든아이들이 지금 한참 지금 꽃눈을 많이 메고, 단봉석국도 지금 꽃들 많이 맺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빨랐는데, 위에도 이게 골든아이 지금 그 꽃망울 많이 맺었죠. 골든아이 꽃망울. 요 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다 단봉석국 지금 꽃이 다 맺어가지고 다 지금 피기 일보 직전으로 있어요. 일본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같이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 판매를 못하고 지금 꽃 보고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다 맺었습니다. 꽃 보이시죠? 지금 하나같이 이때까지 그 기존 종전에 이래가지고 보셨던 이 단봉석국하고는 조금 틀린 게, 몸통 길이가 아니었으면 후홍석국보다 조금 더 길어요. 지금 5cm, 6cm 정도에서 다 이렇게 꽃들이 크게 달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쭉 요는 아이들, 이게는 그 미얀마에서 이제 산지 채집대가 들어온 거예요. 채집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입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래전에 이제 받아여 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 결실을 봅니다. 요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품이 돼 가지고 나중에 꽃 피면은 정말 멋있을 거예요. 요게 딱 걸어나면은, 요게 저희가 지난해에 한 50개 정도 가서 만들어 가 붙인데, 10개도 안 남았네요. 10개도 안 남았고, 제일 찌끄럽기만 남았습니다. 제일 찌끄럽기만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꽃들 봐야 되는데, 제일 찌끄럽기만 남아가지고, 저도 조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노디게시 쪽에 노디게시 쪽에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노디게시하고 미아스코기 따입니까 그런 거 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여기 어그리 같은 닌들레이들이 지금 꽃들 여기에 꽃망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닌들레이 이래가지고 대주예요. 잠 봐보세요. 엄청나게 꽃 많이 붙었죠. 여기도 꽃이 많이 완전히 이런 거는 꽃우산이 될 거예요. 꽃우산이 되고 요 아이들은 미아스코 알바예요. 알바고 제가 한 5년 전에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요거 이제 수입해 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화분이 없어가 요거는 이 분망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분망입니다. 분망인데 25년 전에 이거 쳐다보면 한번 뚝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25년 전에 사가지고 햇빛에 사가지고 뚝뚝뚝뚝 위에도 저 위에도 보면은 햇빛에 사가지고 이 뚝뚝 부러지는 거 한번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햇빛에 사가지고 이제 25년 전이라고는 아니었습니다. 세월에 흔적은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미아스코 알바를 수입해가지고 이게 우리 집 분망을 여기에 그때 이제 제작을 했던 거예요. 제작을 해가지고 요즘 이 쳐다보면 이 분망을 뭐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이래가지고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이래 참 저도 이래 세월이 빠르죠. 25년 전에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요 뭐 저희 집에서 많이 이래 가지고 이런 걸 분망을 많이 이제 보고 이래 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제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게 어찌 보면 뭐 간단하고 좋아요. 이게 돈이 그때는 정말 제가 그 화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분망을 이제 이래 가지고 제작을 했던 거예요. 제작해 가지고 길게 통으로 하고 막 이게 분망을 해 가지고 지금 세월의 흔적은 지금 이제 굴피고 이런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지고 지금 요게 저희 집에 이제 이래가지고 꼴똥품처럼 이래가지고 분망이 이래가지고 햇빛에 발해가지고 너무 오래다가 사가지고 이래가 하는데 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래가지고 활착이 잘 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이게 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이것도 뭐 이게 우리가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고객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고 아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따라 하고 아니었습니까? 이리 하고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해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다들 이래 가지고 부양 따라 아니었습니까? 이래 다들 분망 이래 가지고 많이 만드셨죠. 잘 자랄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게 요것도 닌들리 요것도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아이들이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는 거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쟁기시에요. 쟁기시 해가지고 쟁기시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소화섞고 여기에 지금 꽃망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망울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제 지금 이제 꽃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이 식행석곡입니다. 식행석곡들이 꽃들이 많이 붙어가 있고 하고 꽃들이 많이 붙어가 있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골든 아이들이 꽃망울을 많이 맺어가 있는 자. 이 골든 아이 아니십니까? 골든 아이 예쁘죠? 색깔. 자. 요 칸은 이게 요 아이들은 이래가 그 장미석곡이에요. 장미석곡이 지금 요쪽에 쭉 보시면은 장미석곡이 요 지금 요 보시면은 꽃망울을 볼록볼록하게 다 맺어가 보이시죠? 이게 올해 우리 전시회 때는 아마 이게 꽃이 피지를 안 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꽃망울만 감상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 아이가 최고로 이래가지고 꽃망울이 지금 최고로 큰데 이게 과연 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저 보이시죠? 이제 꽃망울 이제 지금 나오는데 불을 열심히 떼야겠습니다. 여기는 프리물리움 파리시 옛날에 네팔 쪽에서 아니십니까? 이제 수입해 왔던 건데 한 요것도 한 25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맹맹만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금이난 이 생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 활짝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프리몰륨입니다. 멋있죠? 여기도 지금 요는 라오스 쪽인데 라오스 프리몬 라오스 계란 후라이 아니십니까? 그런 건데 옷들이 지금 한참 아니십니까? 다잘 매제가 있습니다. 잘 매제가 있고 여기도 지금 꽃망울 빵빵빵빵 온 사방에 아니십니까? 꽃만 붙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산지 따라 약간 색깔이 틀려요. 요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는 아이들 산지 따라 약간 색깔이 틀리고 아마 요 밝은 쪽으로는 나오는 거는 아마 태국 쪽으로 아니었습니까? 태국 쪽으로 요쪽에 라오스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요좀 진한 색들은 네팔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중국 저뭐 조금 끝쪽은 네팔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에 쓰니까 향은 아니십니까? 끝내주는 향입니다. 뭐 엄청 진합니다. 커피입니다. 커피 무늬 커피인데 아니십니까? 커피 많이 열었습니다. 커피도 많이 열고 이 커피는 무늬에도 커피가 커피 그 열매에도 커피 그 무늬가 들고 있습니다. 무늬가 들고 있고 제가 조금 삽목을 조금 많이 해두었습니다. 요즘 이래 가지고 이게 가격이 제보 한다 그러던데 제보 한다 그러던데 저도 이거 구매해 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삽목을 해 들어갔는데 삽목이 성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나팔순석국이에요. 나팔순석국인데 이제 지금 꽃이 맺고 저 안에는 핏든 아이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금채석국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제 지금 이제 이래가지고 이거 전시에 이제 맺어질는가 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핀들레아눔 칸입니다. 아직까지 핀들레아눔은 꽃이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시트리나 꽃 보이죠? 꽃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트리나 여기도 시트리나 여기도 시트리나 여기도 시트리나 파리시가 아니고 요 아이들은 네스터 꽃 많이 나오죠? 꽃 빵빵빵빵 합니다. 꽃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뭐 거의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팔순이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하네. 나팔순이 지금 피기 시작하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요 나팔순 몇개 없는 거 이제 우리 집에서 이게 판매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요거 뭐 이거는 없는데 언제 또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는 프리물리움입니다. 프리물리움하고 파리시하고까지 프리물리움 그 보충 일명 보충석국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파리시들 꽃 엄청 달았습니다. 지금 그 프리물리움하고 그뭐 저희 여기에서도 부양에서도 여기 뭐
뭐다 판매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그냥 구경거리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구경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조금 그랬습니다. 뭐이뭐다 파는 것보다 아니겠습니까? 이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판매를 다 하지 말고 보존으로 들어가는 거. 아, 이게 일본에서 갔을 때 두진 아필리움을 이게 꽃이 완전히 트램펜 나팔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피었어요. 제가 이게 그때 한 줄기 사오가지고 한 5년 전에 한 줄기 사오가지고 지금 요 정도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올해 꽃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 파리시 또 파리시하고 뭐 네스트하고 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채예요. 금채 요것도 꽃만나 꽃두산이 되는데 올해는 영국 꽃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한 꽃기는 지금 먼저 피는 아이들은 먼저 피고 지금 이제 꽃 맺어 나오는 아이들은 꽃 맺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도 이게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는 두진석국이에요. 두진석국인데 보이시죠? 꽃은 보이시죠? 아마 이거는 전시회 때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제가 이거는 아무리 내 능력으로서는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기 아니십니까? 그거 여기에 이제 그 부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거일 겁니다. 많이 세력이 떨어졌었어요.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다가 아노스몬들이에요. 아노스몬들이 해가지고 여기 다 아노스몬들 뭐 제가 번식시키고 수입해오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네스트 무늬종이고 우예제는데도 보이시죠? 다 이제 뭐 건강하게 여기 안에 뭐 보세요. 꽃은 뽁뽁뽁뽁 맺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뭐 아마 요번에 오시면은 실망은 하지 오시 구경한 그 전시회 때 참관하시면은 실망은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꽃 한번 봐보세요. 아노스몬 여기에 뭐 휘토니 뭐또뭐 여러 가지 아니십니까? 뭐 휘토니하고 뭐 오노블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셀룰 뭐 슈퍼붐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아노스몬만 제가 한 여기 수집한 게 약간 이래 색을 혼혈된 거 아니십니까? 약간 색상 교배된 거 하고 해가지고 약간 4~50종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는 슈퍼붐입니다. 슈퍼붐 쪽이고 지금 한참 슈퍼붐은 약한 5월 달에 꽃이 핍니다. 좀 늦습니다. 늦고 덴드로비움 요 아이들도 대만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볼브 필름이 지금 꽃이 맺어 나오네요, 그죠? 아마 이건 새노란 해가지고 볼브 필름을 달라가지고 이 안테나 좀 꺼는 일종이에요. 여기에는 세르지네 다이아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좋아가지고 신이 해가지고 우리 덴드로칸 전경 한번 봐보세요. 요 길이가 50m예요. 자, 안으로 우리 카틀리아 대형 카틀리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잠깐 우리가 어제 아래도 제가 촬영을 했지만은 이제 조금 그거 해가지고 어딥니까? 이쪽에 촬영하면서 물 저쪽에는 물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놨는데 여기에 잠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유리앵무예요. 제가 여기 오니까 뭐밥 달라고 여기 와서 붙어가 있습니다. 저 겁쟁이 무서워가지고 저 아이고 저기 안에 한번 봐보세요. 둘이 얼굴 마주 비비 사과 아니십니까? 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제 또 본연으로 가야죠. 두릅내야입니다. 두릅내하고, 여기 지금 한참 두릅내도 꽃 나오고 있습니다. 난디 꽃이에요. 난디. 그죠? 골든핏 꽃금. 이 안개석 꽃이라는 거고, 여기 안개석 꽃이라는 거고, 저희들이 여기에 넬리아 들어 있으면 꽉 들여다 보놨습니다. 엔시클리하고요. 여기 브리즘입니다. 브리즘이고. 부작에 한번 봐보세요. 부작. 아직도 꽃이 생생하네. 이게 뭐 꽃이 져야 될 건데 언제 지길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도 호접나니, 그죠? 요거는 아누스뭄 건데, 아누스뭄 슈퍼붐. 이게 완전히 이제 대작인데, 아직도 이런, 이게 잎이 안 떨어지고 꽃들 맺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린 우리나라 자생석꽃입니다. 이 저한테 쟤를 만나 천대받고 있는데, 그래도 새싹 신화는 억수로 많이 올립니다. 뽀뽀뽀뽀 올라오죠, 그죠? 저쪽에 잠깐 갔다 가볼까요? 여기 우리 저희들 브리즘이에요. 그죠? 브리즘하고 안에는 하얀색 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엔시클리아 들어가 있습니까? 소형등들하고 마리아하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레타가 아니고 이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꽃들이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나우스. 오늘도 아직 다 안 피었습니다. 안 피고 이래 있는데, 요 뭐 다 피면, 한목이 다 피면 안 되죠, 그죠? 4시에 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좋죠. 아직 다 안 피었습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는 뜨면은 다 안 필 건데, 요 아이들이 일본에서 제가 그 선별 해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직 더 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약 한 4cm 한 5cm 정도 아니십니까? 퍼집니다. 일반 그거 하고는 꽃 크기가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멀리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완전히 만개를 냈습니다. 만개를 내가지고, 잠깐 전체 샷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멋있죠? 아직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꽃이 한 50% 정도 핀 거예요. 다 핀 게 아니고 50% 정도 핀는데, 조금, 뭐, 예쁘겠죠. 그 다 피면 막 환상적이겠죠? 여기 이제 바퀴 다니고, 요것도 대형 바퀴 다니고, 앵석고기입니다. 빠글빠글하 해가지고, 향은 그리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 좋은 편은 아니고, 요거는 전체다 보면은 뭐 다들 고수향이라 그러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니십니까? 또 꽃들 즐기고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너무 예뻐 가지고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항상 저도 보면 보시면은 무향에는 이렇게 항상 꽃 풍년입니다. 풍년이고,
지금 단지 한 8월, 9월 달에는 8월, 아, 7월, 8월에 꽃이 조금 약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들여다 뿜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피고, 요 밑에 다 피고 그러는 거면 정말 여기는 꽃밭이 될 겁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다 감탄하고, 여기, 요것도, 여기도 보면은 대형, 이제, 박쥐란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제 뭐, 그거는 안 나오네. 여기도 이제 지금 오늘 피었네요. 여기는 먼저 핀 아이들은 벌써 꽃이 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핀 아이들은 지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이 꽃 피어 나오고, 그러는데, 요 아이들은 올해는 밑에서 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발이 안 나와서 애가 탑니다. 왜 이리 안 나올까?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보이시죠? 넬리아들. 예, 시나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희들은 요거 정말 저는 아까워서 못 팝니다. 어떤 분들이 판매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제하고 있었던 세월이 얼만데, 그죠? 야, 꽃 많이 붙었다. 옐로우 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꽃 많이 붙었습니다. 아니, 요 조그마한 화분에 꽃이 약,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약 한, 거의, 한 3, 40개 붙은 것 같습니다. 요, 제가 봤을 때. 뭐, 하나에, 뭐, 그니까, 이제 꽃이 다두 개씩 들어놓으니까, 한 개, 두 개씩, 이게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 16, 17, 18, 19, 20. 20개면 한 40개 정도 되겠네. 두 개씩 다 들어오면은, 그죠? 저번에도 이래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쳐다보면은, 요것도 털이 보풀이야 해가지고, 조금, 뭐, 여자분들이 오시면은 징그럽다. 그거, 막, 그럽니다. 여기는 호접란, 지금 부작용 해가지고. 이게 너무 무게가 있으니 뺐다가 넘어갑니다. 뺐다가 넘어가가지고 어제 대충 잡아가 묶었는데, 기간태합니다. 지금 아마 촉수가 꽤 됩니다. 한, 이제 지금 번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번식이 잘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근데 지금 촉수가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됐는데 올해 꽃대가 한 10개 정도 나오려나? 오늘은 저쪽에 전시대 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고, 이제 저기에 11회차 난초 물주기 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또그 물주기 난초 물주기를 해야죠. 물주기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빌리오 꽃대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면은 저희들 지금 우크라이나들 보시면은 조금 비참할 정도예요. 비참할 정도고 그래도 물을 안 줘가지고, 그래도 밟은, 물안준지 지금 한달 넘었습니다, 저는. 한달 넘었는데, 지금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신한지 꽃된지 아니십니까? 저도 이래가 알수 없을 만큼 이래가지고 밀어내니까 조금 한번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려고요. 기다려봐가지고 꽂히면은 꽃 한번 더볼 거고, 꽃 아니면은 그냥 이제 또 잎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다 보면, 오늘 이번에 아도니스가 꽃이 피었는데 확실히 아도니스는 조금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방울은 보이시죠? 물방울은 보이는데 여기에 물방울이 완전한 물방울이 안 됐어요. 완전한 물방울 여기에 배탈 자체가 약간 안 했으면 찌그러져 버리네. 꽃은 그래 괜찮는데 찌그러져 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제 시기에 몸 피주니까, 이제 지난 가을에 피어야 되는데 지금 겨우 봄에 피니까 있습니까? 이게 합포 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저는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신화만 쭉쭉 빵빵하게 한번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신화든 뭐 꽃대든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완전히 메밀국수 아니십니까? 예,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나오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래 그 막 작업하다 보니까 저 제 모습이 조금 그렇습니다. 종이컵을 갖다 놨네. 제가 여기에서 보이드리는데, 올해 요번에 난초에 그 물주기 난초 여행 물주기 11회차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보이는데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신화가 안 납니다. 신화가 안 나서 어차피 이거는 뭐 난초는 그 난초 이거는 물 주는데 요쪽에 반대편에서부터 먼저 예쁜 신화가 나는 거예요. 신화 반대편에 여기 보이시죠? 신화가 나는데 반대편에 그런데 저번 주에 안 죽기 저번 주에는 요거 한 컵만 물을 줬었어요. 오늘 이번에도 제가 이게 물을 그 우리 조수가 빨리 이게 그걸 안 해가지고 물을 좀 이래 담가줘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담가가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담가두고 이제 지금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요거 물을 주고 요 이번에도 물 흘러가는 거를 그냥 이래가지고 뭐 크게 한 번만 딱 따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어놔놓고 하고 저번에 그 다들 이래 그 어딥니까 저 화분 속에 물을 저 따라도 끊기 부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끊기신 분들도 이번에도 뭐 밸브가 거기에 쪼그러지지 않았던 분들 쪼그러져도 아니십니까? 그죠? 끊기 그 물을 안 주실 분도 그 안 주시도 한 번 더 안 주시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뭐 안 주시도 뭐 별 탈은 없습니다. 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이게 신화들이 날 때 아니십니까? 그죠? 신화들이 약간 약하게 나옵니다. 신화들이 여기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난초 여행 아니었으면 1월 첫 방송부터 했던 아이들에게 물을 계속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저 그걸 안 하겠습니다. 물을 안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넘어가면은 빨리 뿌려내겠죠. 빨리 회복이 되겠죠. 물을 안 주고 넘어가고 요 아이들 큰 아이들 여기에 뿌리하고 이런 거 한번 비춰줘 보세요. 물을 안 주니까 아직까지 밸브가 튼튼하고 그랬는데 요 아이들도 이번에 목만 축시게끔 안 했습니까? 한 컵만 주겠습니다. 요거 한 컵만 이래가 딱 주고 말겠습니다. 한 컵만 주고 뭐 주도 뭐 별 탈 이 아들은 오히려 물을 적게 주면은 적게 준다고 해가지고 뭐 삐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을 거예요. 원래 물을 안 주고 밸브가 튼튼하면 안 주고 뿌리하고 신화를 어느 정도 다 키운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이 아들은 잘 자랄 건데 잘 자는데 요 한 컵 줬습니다. 요 큰 거야. 우리 일반 거는 한
일반 우리 중토분 가가지고 그런 데서도 한컵 주셔도 될 거예요. 요 아이들도 좀 쳐다보면은 요 이제 신화하고 이제 뿌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버는 아주 당연 땡글땡글합니다. 요 아이도 이번에도 한 컵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물주기 하는 거는, 그 숫대 꽁꽁 눌린 거 하고, 요것도 이제 되지만 숫대 꽁꽁 눌린 거 하고, 부양토분에서 저거 적용, 부양토분에 심었을 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토분에서 나중에 이게, 그 무풍이가 방송하는 그 방송 보고 이래가지고 물주기 했는데 꽃이 망했다는 아니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항상 이래 부양토분 요거 일단 부양토분이 여기 있으면 가지고 한 컵, 요거는 두 컵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것도 올해는 요번에도 한 컵만 주겠습니다. 한 컵만 주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도 저번에 하나가 있었는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이 그게 예쁘다고 이제 하도 그래서 지금 어디 갔는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주기는 이제 요것으로 하고 요것으로 또 끝내고 조금 더 그 여기에 돌아가면서 제가 그 우리 집에 그 그래나 난초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우리 저희들이 입 한번 봐보세요. 잎이 이렇게 쭈글거리도 나중에 신화가 나고 이래 되는 것 되면은 다 정상적으로 이래 물 주면 다 들어갑니다. 일단 뿌리를 건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물을 안 주고 해놔니까 신화 많이 나오고 뿌리 건강하게 나오죠. 여기에 저희들이 정말 물을 안 주려고 했습니까? 그죠? 봐보세요. 어떤 페트병 같은데 이런데 이래가 뿌리가 없는 상태 되는 데 페트병 같은데 바닥에 조금 물을 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이래가지고 한 두세 달 달아 매놨어요. 매나면은 걔들이 언제 그 막 뿌리하고 씨는 눈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아이들 요는 아직도 여기에 물이 고일 정도 되면은 물을 그냥 위에서 덮어 씌우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단재가 생기고 안 그러면은 뭐 일반 분들은 막 물이 들어가면 털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재가 시작되는데 이때 저희들은 물을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면은 저 스스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은 크게 뭐 큰 대주들이고 여기도 이 막 큽니다. 엄청나게 큰 토분 그 큰 토분에 심은 좋고 이런 큰 토분에서 정말 이래 가지고 물 많이 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겠죠. 그죠? 토분에서 안 되는 분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물을 많이 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신화가 잎이 피어지려고 하는데 신화 진짜 우람하게 반듯하게 올라옵니다. 나오고 있고 저희들 여기에도 한번 여 보시겠어요? 신화 반듯하게 나왔죠. 신화가 반듯하게 뿌리도 멋지게 늘어옵니다. 그죠? 뿌리도 멋지게 늘어오고 이렇게 돼야 나중에 12월 달에 그죠? 12월 달에 제대로 된 난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꽃이 지금 노빌리아들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피고 지금 뭐 전시회도 저희들이 3월 27일 8일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때 맞춰 가지고 올해 저는 노빌리오들이 많이 넣을 줄 아는데 제가 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올해 노빌리오 꽃들이 좀 많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지금 뭐 그나마 이래 가지고 덴드로비움들이 꽃들이 많이 피워 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게 부양의 능력입니다. 요번에 제가 분촉해 가지고 뽑았는데 여기서 전진 잘라서 다른 분한테 이게 그 판매되어 가고 이게 또다시 전진이 4개가 붙었습니다.
지금 제일 아니십니까? 꽃이 조금 없는 자 그런 그 철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 카텔리아에서 싹 이제 바퀴제가 가는 이제 그런 자 그 그거라 가지고 조금 이제 꽃이 조금 뜸한데 지금부터 이제 또 꽃이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이 되고 저기서부터 이래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시는 말씀이 이렇게 쭉 위에는 부작이 돼 엔시클리아 부작이 돼가 있고 그 위에서도 제가 쫙쫙쫙쫙 걸어나니까 더 운치가 있습니다. 운치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소공원 여기도 이래가지고 하고 요쪽에는 대형 카텔리아들 아니십니까? 그는 베드 그 대형 카텔리아들이요. 카텔리아들이고 대형 카텔리아 운영 카텔리아고 요쪽에도 저희들 쳐다보면 한 뭐 그래나 지난해에 이제 들어왔던 건데 올해도 약 한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올해도 많이 들어오고 저기에도 뭐 쭉 보시면은 요 반대편에는 저희들이 호접란 수입해서 이제 이래가 우리가 길러가면서 이제 안착시켜 가지고 저희들 뭐 고객분들이 꼭 이제 포트를 원하시면은 포트를 드리고 저희들은 이래가 안착을 시켜 가지고 보통 이래 가지고 일반자 시민 고객분들이 바로 가서 번거로움이 없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 난초 11일자 11일자 물주기 다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아니십니까? 또 제가 물을 주지 마라 했다고 너무 혹독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셔가지고 신화나 이런 걸 딱 움직이고 이렇게 잘 클 때는 되도록이면 밸브가 빵빵하고 이럴 때는 요즘 요 시기에는 조금 안 건드리는 게 신화를 쭉 받아놨고 그죠? 뿌리를 크게 가게 해놨고 그래가지고 신화를 다 키운 상태에서 물을 주는 거면 나중에 그 신화가 엄청난 시력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해도 또 지금 벌써 이미 이제 뭐 이거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한 주를 기다리는 12회차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짓겠습니다. 한 주 다음 주까지 12회차 때문에 건강하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